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집에서, 자, 우리가 암살을 당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제목 보이시죠, 여러분? Haiti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IT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Haiti라고 얘기를 했는데 IT 대통령이 자택에서 암살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제목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ocabulary expressions 보도록 할까요? 오늘 세 단어 볼게요. 첫 번째는요, defunct가 되겠습니다. defunct라는 거는 뭔가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 혹은 사용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So no longer in force or use or inactive. 자, active 하지 않아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지 않아. 이런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heinous라는 단어인데요. 이 heinous라는 거 뭐냐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extremely evil or horrible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가벼운 그런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일을 했지라고 할 때 그러한 그 악랄하고 잔인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쓴다면 heinous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악랄하고 극도로 무시무시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nauguration, 우리가 대통령, 뭐 정치 이런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취임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o the act of starting a new operation or practice인데요. 어떤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취임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명사 형태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 July 7th, Haiti's acting prime minister Claude Joseph announced that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was assassinated during an attack at his residence in Port-au-Prince. 자, 우리가 IT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럴 때 대행으로 할 때, 아직 임시로 내가 대신 할게 라고 할 때 그걸 ac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대행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클로드 조셉 총리가 7월 7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Haitian President, 자, IT의 대통령인 Jovenel Moïse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He was killed, assassinated. 암살을 당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포르토프랭스는 이 IT의 수도가 되겠죠. 수도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침입을 당해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The vicious attack rocked the nation. 우리가 rock이라는 거는 뭡니까? 흔들었다라는 거죠. Shook, right? 그래서 이 악랄한 이 attack이 이 나라 전체를 이제 떠들썩하게 한 거죠. The president's death adds to the many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struggles that the country is currently facing. 자, 그런데 지금 헤이티가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struggles, 경제, 정치,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과 지금 분투하고 있는 그런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거기 위에다 대통령이 사망까지 이제 얹어진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The assassins raided the president, President Moïse's residence at around 1 a.m. 자, 그러면 그 뭐 우리가 암살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침입을 한 거예요. raid라는 거 어디에 침입을 해서 들어간 건데 모이스 대통령의 자택에 새벽 1시에 침입을 했고요. And fatally wounded the head of state, according to the acting prime minister. 아까 클로드 조셉이라는 그 총리 대행이 얘기하기를 이제 침입을 해서 fatally라는 거는 가볍게가 아니라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그 life threatening한 레벨로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그 대통령을, 한 국가의 수장을 말이죠. He described the assassination as a heinous, inhumane, and barbaric act. 자, 그는 acting prime minister는 이러한 암살을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quote를 했는데요.
정말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야만적인 행위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who exactly will succeed President Moes is still unclear. 이제 사실상 가상으로 누가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역할을 이어받을 것인지는 아직 이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In the Haitian Constitution, the head of the nation's Supreme Court is supposed to replace the president in the event that something like this happens. 자,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나라의 그 어떤 헌법상의 규제가 되어 규정이 있겠죠. 자, number VIP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다음 누가 이제 뭐 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할 것이고, 그렇죠? 이제 Haitian Constitution에 따르면 IT의 헌법에서는요. 자, 그 Supreme Court, 그죠? 대법원의 수장이 이 대통령직을 replace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이죠. However, unfortunately, the leader of the Supreme Court died recently from COVID-19. 코로나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최근에 그 대통령 바로 이을 그 분이 그 COVID-19,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Acting Prime Minister Joseph is considered the current leader of Haiti. However, a long-term presidential replacement would require a vote and approval from the nation's parliament. 자, 현재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 아까 언급이 됐던 클로드 조셉이라는 대행, 총리 대행이 지금으로서는 IT의 리더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acting입니다. 임시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을 뽑으려면은 투표를 해야 될 거고 또 나라의 의회에서 승인도 필요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Unfortunately, at the present time, the Haitian parliament is defunct and powerless as the country has not held elections in quite some time.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IT의 의회는 거의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죠? 그냥 거의 기능이 정지됐다고 볼 수 있고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티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이제 선거 자체를 시행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능이 거의 defunct 된 상태가 된 거죠. 소멸된 상태와 같습니다. President Moes was a wealthy banana exporter and was known as a controversial president.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그 모에즈 대통령도 약간 논란이 이제 있었던 거죠. 굉장히 부유한 바나나 수출업자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리도 있고 들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논란이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He was not inaugurated until almost 2 years after his election due to a legal and political battle that challeng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자,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왜 컨트리버스 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2년이 지나서야,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그 선거 결과에 대해 도전하는 법적, 정치적 싸움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딱 정식으로 취임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The delayed inauguration gave him a reason to extend his presidential terms by an additional 2 years. 2년이나 지나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대통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지연된 이 취임식은 이 모에즈 대통령에게 아, 나 그러면 대통령 임기 연장할래? 라는 빌미를 준 것이죠. 2년 늦게 했으니까 2년 더 할래? 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presidential te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wever, critics argue that a term should be measured by the election date rather than the inauguration date. 이제 비평가들은 그게 뭐냐? 이 대통령의 임기라는 것은 선거 날짜에 따라 측정을 해야지 취임 날짜에다가 맞추면 어떡하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퀴즈 타임 보도록 할까요? 자, 2년이 되어서야 취임을 했습니다. 2년이 될 때까지는 취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영어로는 정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즉, not until 이라는 표현을 써서 썼고요. 취임했다.
했다라고 했을 때 be inaugurated 이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완성해 볼까요? It was not inaugurated until almost 2 years 라고 해서 이렇게 이 부분 한국말의 표현과 영어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